가지고 제가 금요일에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을 갔다 왔어요. SNS에 뭐냐 공유하면 원래 29,000원 입장할 수 있는 아쿠아리움을 만 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어요. 아, 동네 가깝고 왔다고? 자,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들이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. 이거를 29,000원짜리인데 제가 만 원에 갔어요. SNS에 공유하면서. 근데 그 이벤트는 지금 끝났어요. 지난주까지였어. 그래서 저는 마지막 날에 갔었거든요. 아니, 친구가 알려줘가지고, 저도, 이거, 그래? 나 이날 휴가인데 혼자라도 가보지. 해가지고 갔거든요.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 롯데카드로 현장 결제하면 30% 할인해준대요. 제가 체크카드로 하나 갖고 있거든요. 롯데 체크카드를. 그래서, 다음번에 그걸로 가보려고. 물론 같이 갈 사람 생기면. 그래서 이렇게 만 원짜리 들어갔고요. 그래서 되게 저는 이제 혼자 갔으니까 물고기 사진 아니면 막 셀카 사진밖에 없거든요. 만 원이 이제 그쵸? 저 이거 이미 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사진들이에요. 근데 이제 블로그에는 한 번에 50장밖에 못 올라가니까 좀 골라서 올렸죠. 지금 이거 찍어놓은 사진은 100장이 넘거든요. 네, 이거 악어예요. 그리고 여기 중간에 얼마 안 가가지고 바로 첫 휴식 공간 있더라고요. 하도 저질 체력이라서 좀 앉았다가 갔고. 참고로 이거 야간 입장이었어요. 5시 이후에 야간 입장이 적용이 되거든요. 그래서 SNS에 공유하면 야간 입장을 만 원에 할수 있는 거였어요. 평일에만. 그리고 이 조그만 물고기들 되게 귀여웠어. 그리고 이게 물고기 어딘지 잘안 보였는데 잠깐만. 이거였나? 아니네. 모르겠다. 그리고 이거 전기뱀장어. 이거 전기뱀장어였고, 그리고 물고기가 여기 있었구나. 이렇게 이게 좀 특이해가지고. 그리고 이렇게 때로 몰려있는 고기들 아래에 있어 고기들 여기. 그리고 이거는 좀 파노라마로 찍긴 좀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찍었고요. 그리고 여기 좀 넘겨가지고 이제 피라토쿠? 아마존. 여기가 아마존 구역이었고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수중 터널. 여기가 터널이에요. 이렇게. 그래서 이런 고기들 구경하고 얘네들 회 떠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. 그리고 이제 여기 물범쇼. 얘네가 물범들이에요. 물범들 좀 사진 좀 찍고 나중에 여기가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데 여기 에스컬레이터로 구경하면서 가는데 물고기 스토리 이거는 제가 자료 때문에 스킵을 했고요. 눈이 감기면 자는 게 맞는 거죠? 자는 게 맞기는 해요. 근데 난막그 최대생님은 알 거예요. 내가 좀 눈이 좀 감기는데 그때 이제 최대생님이 얼른 자요. 뭐 그랬는데 사실 나 그날에도 이제 방송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.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. 그래가지고 잠안 와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.
이불을 막 방방 뒤집어 차고. 그런데도 끝내 못 잤어요. 엄청난 피로를 몰고. 제가 좀 불면이 좀그 정도로 심해요. 약간 수면 장애인가? 자, 이제 여기가 그 위층, 아래층 그다 보이는 데인데, 이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가장 큰 수족관이에요. 4시에 일어나야 돼요. 뭐야, 그럼 이제 2시간도 안 남았잖아. 그리고 어쨌든 이 가장 큰 수조,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여기가 나왔다면서요. 그래가지고 친구네 어머님이 막 여기를 되게 막 가고 싶다고 하셨던 거예요. 그래서 친구가 좀 싸게 갈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다가 그 SNS 그 공유 이벤트를 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그렇게 알게 된 거죠. 친구가 알려줘가지고 나도 막판에 가본 거야.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제일 큰 물고기가 사는 어항이에요. 위층 이거는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, 그거는 여기 이제 이렇게 있고. 너무 졸려요. 근데 딱 그런 심정이야. 왠지 지금 자면 나못 일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나는 막 아침 일찍 스케줄이 잡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밤을 샌 적이 많아요. 그리고 그날은 계속 오후부터 아프고. 그러면 안 되는데. 그리고 여기 요 조그만 어항이 있어요. 근데 여기가 밑에 이런 터널이 있는 거예요. 오, 네, 제로 단장님 어서 오세요. 지금 자면 10시나 그때 일어나요. 어떡해. 그러면 가면서 그차 안에서 조금 눈 붙이지 않아요? 그렇게 기억하는데, 나도 그랬고. 나도 왠지 오늘 그냥 아침부터 왠지 판교로 가서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냥 판교 가는 버스에서 자려고. 아, 맞아요. 근데 판교는 은근히 잘 시간이 별로 없는 게그 남산 1호 터널이 막히면 그나마 좀 오래 갈수 있어요. 근데 그 남산 1호 터널 소요 시간을 도저히 그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거기에다가 이제 버스들은 한남대교 건너서 그 경부고속도로 진입하자마자 버스 전용차로 타니까 그때부터 안 막힌단 말이야. 그래서 이제 판교 나들목을 나가요. 나가면 그 판교역 정류소는 고속도로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그 고가도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정류소거든요. 고속도로 나오자마자 그 현대백화점 있고. 근데 거기를 놓치면 어떤 버스는 바로 다음 정류소에서 멈추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조금 급행형, 그러니까 조금 노선이 긴 좌석을 타게 되면 그 낙생육교를 못 내리면 저기 서현역 이매촌 한신까지 가버려요. 자, 여기 터널을 사람이 들어가기에 좀 무리예요, 솔직히. 그래서 여기를 제가 이 안에서 어떻게 사진 찍었냐면요, 이렇게 찍었어요. 그래도 이때 그 셀카봉 들이밀었어. 이럴 때 셀카봉이 되게 유용해요. 이 아, 사람이 못 들어가는데 찍을 수가 있어. 나름의 스킬이에요, 셀카봉으로. 이렇게 찍었고요. 그리고 이런데도 물고기 확대샷. 사람이 손을 넣기에 좀 위험한 데는 셀카봉으로 딱 넣을 때가 딱이에요. 그렇게 찍었고요.
얘네 이렇게 생긴 애들 있죠. 얘들 생물이다. 그리고 이제 층이 좀 바뀌었어. 얘네도 생물들이야. 고기들이래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얘네 해파리들. 그러니까 제가 이날 가가지고 왠지 컴퓨터 그 배경화면 써도 될 만한 될 법한 그런 사진들을 꽤나 찍어왔는데, 근데 제가 모니터들을 막 프로젝터를 쓰고 그러니까 좀 그런 건 있어요. 프로젝터를 쓰니까 사이즈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.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 배경화면은 계속 일부러 좀 검은색 쓰고 있어요. 해파리 꼽힐 때 이게 막이 속관 색깔이 계속 바뀌어요. 그리고 여기가 아까 제일 큰그 수족관이 있는데, 그래서 그 여기가 엄청나게 커요. 그리고 이따가 가보면 알겠는데, 여기에 이 자리에 이제 잠수부가 들어와요. 그때 사진 이따가 보여줄게요. 그리고 이 옆으로 가면 이 벨루가라는 고래가 있어요. 이 벨루가가 이 아쿠아리움에서 제일 큰 놈인데 막 이렇게 막 돌아다녀. 아까 그 위층에서 그막 품고 다니는 애 있어. 이렇게 생겼어. 그래서 이제 수중 터널로 이렇게 계속 구경하면서 갔고요. 예. 예. 지금 뒤집기 하고 있어. 그리고 이제 좀 수중 터널로 들어오다가 아까 제일 넓은 데로 이 잠수부가 이쪽으로 보여요. 근데 잠수부가 뒤로도 돌아준다? 이쪽으로도 와줘요.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온 거야. 근데 얘가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어, 이 잠수부.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잠수부 남자 같아요, 여자 같아요? 알수 없죠. 잠수복을 입으면 알 수가 없어. 머리가 긴지 안 긴지. 그래가지고 잠깐만, 내가 사진 좀 이렇게 찍었어. 이렇게 찍은 게 원래 이 옆이 커플이었어요. 커플이 저기 사진 좀 찍어요, 찍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는 동안 나는 이 셀카봉, 역시 셀카봉이 갑이야. 이럴 때는 이 옆에 그 잠수부가 포즈 잡아줬어. 이렇게 되게 웃겼어. 그래서 이걸 사진 올리니까 이 다이버시 되게 웃기다고 친구가 그렇게 올리더라고요. 그 다음 이건 내 셀카. 그리고 이렇게 찍고. 야, 이게 진짜 장관이야, 이 사진이. 이렇게 또 나오고, 나오고, 또 셀카. 항상 이게 제가 셀카를 찍을 때마다 포즈가 이래. 포즈가 똑같아.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여기 수중 터널 같이 있어요. 터널 타고 가면서 이렇게 찍어. 에스컬레이터 안에서 셀카. 그리고 이제 여기는 펭귄 존. 그래서 여기 펭귄들이 이렇게 있는데, 여기 이렇게 펭귄들이 있는데 가까이 안 오더라고, 펭귄들이.
여기 옆방으로 들어가니까 그 펭귄들이 가까이 있었어. 근데 여기가 펭귄들 그 온도 유지시켜줘야 돼가지고 막 겨울인데도 에어컨을 틀더라고요.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가 이제 끝났어요. 아쿠아샵으로 나왔고 밖에 나오면 이렇게 벨루가가 한번 또 있어요. 벨루가가 이렇게 사진 또 있는데 자 이거를 페이크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. 어쨌든 저는 이렇게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탐방을 마쳤어요. 되게 재밌었어. 혼자 갔는데 재밌었어요. 좀 외롭긴 했어요. 제가 사실 이날 낮에 그 아는 여자 사람 동생하고 영화를 봤어요. 영화를 봤는데 그래서 아 누구씨 같이 그거 보러 갈래요? 하려고 했는데 자기 그 오후에 알바가 된다고 되게 아쉬웠어요. 알바만 아니었으면 같이 SNS 공유하고 데리고 가려고 했지. 내가 입장료 내주고. 아유, 아까워. 참, 이렇게 작업을 한번 또 실패를 하고. 뭐, 어쨌든. 그래서, 혼자 갔지만, 그래도, 나름 많이 건졌던 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관람이었어요.